안녕하세요 형님들 핵튜브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니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고르고자 하는 모니터는 배그용 배틀그라운드용 모니터고요 어, FPS를 즐기시는 분들도 어, 같은 기준으로 모니터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나와에서는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완제품 모니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어떤 제품이 좋을지 간단하게 체크해야 될 항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옵션 전체 보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주사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144Hz면은 일반 FPS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요. 이 주사율이라는 거는 1초에 몇번 반짝이는지 일반적인 모니터는 60Hz입니다. 하지만 60Hz는 1초에 60번 깜빡거리고요. 어, 1 4 4 h z 는 1초에 144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이 애니메이션 있죠. 막 이렇게 한쪽 기둥 책 같은 거 한쪽 기둥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약간 약간씩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 놓고 책을 쫙 넘기면은 이동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죠.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드럽게 하려면은 비슷한 그림들을 수백 장을 하는,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 만화처럼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열 장만 한다 그러면 딱딱 딱딱 딱, 딱 끊기죠 예 네. 표시되는 게 1초에 144장이 될 거냐 60장이 될 거냐고요 144장이 60장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144헤르츠 최대 주사율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 속도예요 응답 속도는 단위가 밀리세컨드 ms, ms인데요. 이 밀리세컨드라는 거는 1, 1000분의 1초를 뜻하고요. 응답 속도는 보통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 혹은 뭐 fps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1에서 4밀리세컨드가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을게 좋습니다. 그 이상은 5 이상 뭐8 이상은 일반인들도 구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조금 딜레이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고해상도 제품을 쓰고 싶다. 이거는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고해상도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요. 높은 사양이 받쳐 줘야 그만큼의 성능을 낼수 있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안 되는데 고해상도 모니터를 쓴다. 그러면은 컴퓨터 본체가 그 성능을 끌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그냥 낮은 해상도의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고해상도로 버벅임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1080 Ti, 1080, 뭐1070 Ti, 107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풀 hd fhd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fhd 해상도는 흔히 아시는 1920곱1080 픽셀을 가진 제품입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스트리밍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풀 hd 해상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1920x1080 제품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응답속도 1에서 4 확인해주고 최대 주사율 144Hz 확인한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어 낮은 가격순, 신상품순, 인기상품순 있죠 낮은 가격순을 눌러주세요 아한 가지 더 크기가 중요한데요 FHD 해상도에서는 32인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 32인치로 보고 싶으면 보셔도 상관없지만, 어, 27인치가 FHD 해상도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적합한 사이즈에요. 제 기준으로는 FHD 해상도는 24인치가 적격이지만, 그래도 27인치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근데 32인치 이상이 되면 픽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FHD 해상도는 24인치 모니터 혹은 최대 27인치 모니터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걸추천하고요 32인치 모니터는 QHD 이상의 어 해상도를 가진 그런 모니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QHD 이상의 모니터들은 어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그냥 게임을 즐길 정도로 쓰시겠다면은 27인치 이하의 응답 속도가 1에서 4밀리세컨드를 보이고 이 최대 주사율이 144Hz 모니터를 사시면 됩니다. 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27인치로 볼게요. 여기서 낮은 가격 순하면은 이 옵션들을 다 설정을 했는데도 19만 원대 제품이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디스플레이들이 저, 저렴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 제품들이고요 삼성이나 LG, 뭐, 대리나, 어, 요즘 유명한 조이 기업, 뭐, 이런 회사 제품들은, 어, 기본적으로 5, 60만원대가 넘어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PC방에서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쓰고 있고, 대부분의 배틀그라운드 유저들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잘 쓰고 있어요. 옛날처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삼성전자 알파스캔 얘네는 비싼 것들이에요 물론 벤큐 얘도 비싸고요 데일도 비쌉니다 하지만 한성컴퓨터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경성GK 저렴한 편이고요 뭐 그리고 유지 유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어또 있을까? 레안텍 자 한성컴퓨터 레안텍 경성 GK 그리고 유지 저는 중소기업들, 모니터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렇게네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한성컴퓨터, 레안테, 경성GK, 유지. 얘네들 보시면은 제가 설정했던 1 4 4 h z 에 27인치 그리고 응답 속도가 1에서 4 사이 모니터들이고요. 이 중에서는 커브드 모니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슬림앤제로. 테두리가 굉장히 얇다는 걸 뜻해요. 화면이 커 보이겠죠? 이런 제품들이 20만 원 중후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어 후기들도 좋구요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 개개인에 따라서 뭐 TN이냐, PVA, 그러니까 VA 패널이냐, 혹은 IPS냐 이런 것들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잘 아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냥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대부분 뭐 삼성 패널, LG 패널 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뭐 들어가는 내용들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되겠고요. 모니터 고르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한성, 레안텍, 경성 뭐 유지 요런 제품들 중에서 사이즈 27인치냐, 24인치냐, 32인치냐 고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응답 속도가 1에서 4 밀리세컨드 이하냐. 그리고 어 최대 주사율이 144헤르츠냐, 혹은 160, 165, 뭐 180, 200, 240헤르츠냐. 요것들만 보고 줄, 어 정하시면 됩니다. 최대 주사율은 높을수록 좋은 모니터구요. 응답 속도는 낮을수록 좋은 모니터구요. 화면 크기는 개인 취향이구요. 해상도는 높을수록 고사양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낮을수록 저사양 컴퓨터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려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